국립해양수사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해양방송 CCTV입니다. 11월 첫날인 월요일, 대체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요란한 비가 내리고 그치면서 곳곳에 짙은 해무가 껴있습니다. 바다는 현재 물결이 잔잔하지만 바람은 다소 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거칠어지면서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CCTV로 현재 바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무코에서는 바람이 초속 8m 정도로 꽤 불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동해 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강하게 불면서 파도도 높게 일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해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산항은 해무가 약간 끼면서 수평선이 살짝 흐릿해 보입니다. 또한 구름이 많이 끼기도 했는데요. 물결은 잔잔한 편이지만 바람은 초속 7m로 약간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결과 바람 모두 가벼운 가운데 전남 서해안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소조기가 끝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전 9시 이후로 보면 오후 2시 9분쯤 665cm의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이후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오후 8시 19분경에는 212cm의 저조를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인천 동수도에서는 오후 12시와 6시, 11시 55분경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속도는 0.8에서 1노트로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